하쿠나 마타타 아세요? 걱정 말아요, Don't worry란 뜻입니다. 라이언 킹에 나오는 그 노래 중한 개죠. 노래를 불러줄 순 없고. 자, 아마 여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수능은 딱 4개월 남았고요. 이 4개월 남은 시간 동안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한다고 될까? 그런 고민. 무엇이 달라질까? 라는 고민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요 TCC를 촬영하기 전에도 통화를 하나 하고 왔는데요. 왔는데 어떤 통화였냐면, 작년에 선생님의 수업을 현강에서 들었던 학생인데 진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문과인데 하고 싶은 것은 요리. 요리고 공부도 못하진 않았어요. 열심히 해왔고. 근데 9월 달부터 대단히 흔들리더라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닌데. 이런 고민도 했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선 끝까지 해보자. 한게 아깝지 않냐.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네가 당당하게 네 진로를 선택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열심히 해갖고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가졌는데, 물론 지금은 요리학과에 가서 제가 제빵 이런 거를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내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여름은 분명히 중요한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너무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진 않죠. 걱정할 시간에 내가 계획을 세워서 행동을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많이 힘들 거예요, 분명히. 예, 선생님도 가끔가다, 선생님은 지금 한 20년 동안 고3 생활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과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매일마다 연구하고 매일마다 교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여러분처럼 결과가 저도 궁금합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건데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시고, 제가 오늘 TCC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딱한 가지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4개월 동안은 열심히 공부에 집중해서 그래, 할 만큼 했어 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 오늘도 선생님이 그 재작년 수강 후기 중에 한 개를 갖고 왔는데요.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제자예요. 그리고 처음에 얼굴을 봤을 때, 지금 인강을 듣다가 현강으로 오는데 얼굴을 봤을 때 대단히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표정이 거의,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하여튼, 표정이, 힘들다라는 표정. 그리고 지금까지 해도 안 됐어요라는 표정 갖고 온 학생이었어요. 제가 이 학생의 수강 후기를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수강 후기일까요? 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신지요? 2년 동안 선생님의 인터넷 강의를 듣고, 2년이나 들었어요. 장기 고객이네요.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선생님은 현강에서 만나게 되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학생입니다. 선생님은 저를 여러 명의 학생 중 하나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선생님이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잊지 못합니다. 그만큼 선생님께 참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성적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이것을 읽을 방쌤의 제자분들, 저희 후배분들이 되시겠지요. 보장합니다. 제가 고3 때 한참 철이 없을 경우 당시 수능에서 84점을 받고 재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수학이 문제인 친구였어요. 영어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외고였거든요. 국어가 문제였고요. 영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수학도 조금 약했지만 수학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국어가 문제였어요. 국어 때문에 재수했고, 국어 때문에 삼수를 하게 됩니다. 그 어느 외고를 나왔냐면, 저 되게 유명한 외고 나왔어요. 공부 정말로 잘한다는 외고를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처음엔 제가 뭘 잘못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모를 만큼 무지했고, 그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부분만 달달 외울 정도로 무식했습니다. 제이 말을 제가 굵은글씨 써놓은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 인강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여러 현강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요. 듣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대로 따라서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수업을 딱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보고, 뭐야, 이거 안 되잖아. 왜안 되지? 그럼 수업이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해본 다음에, 아, 이게 방동진과 다르게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아니면 방동진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걸, 이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식했습니다. 후배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서 저처럼 무식하게 공부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재수생할 때도 그렇게 무식했지만 선생님 덕분에 89점 가까이 올렸어요. 참 악착같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얘는 89점이 만족스러운 점수가 아니었어요. 2등급이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국어 때문에 삼수를 합니다.
처음으로 저는 집에서 벌레 같은 취급을 이런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벌레 같은 취급을 받는, 물론 아시겠지만 얘가 외구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되게 기대리 많이 했었겠죠. 기대리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공부다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앱을 전부 다 지우고, 그래요, 뭐 인스타 지우고요, 페북 지우고요, 카톡까지 지웠다고 합니다. 친구들 전화번호까지 다 삭제했답니다. 완전 극단까지 가는 거지 이제. 이제 제가 여기 삼수생들도 있겠지만 장수생들의 모습을 보면 점점 피폐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성적 향상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성적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내가 이 과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정말 고군분투하겠다는 마음으로 삼수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더 세심하게 분석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출분석하더라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지 근거만 찾지 말라고, 제발 부탁인데. 자,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 읽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읽는 것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비문학이 가장 취약했어요. 비문학 읽기만 6분 정도, 4문제짜리 지문 하나 풀면 10분이 걸렸습니다. 전 이 부분을 염려해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방쌤의 비문학 현강을 들었고, 선생님과 처음으로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그 상담했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이, 이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 시험지를 분석하면서 어떤 식으로 네가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읽기 방법을 꾸준하게 실천했습니다. 만약 후배분들이 끊어읽기가 취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방쌤이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야. 그렇게 6월 처음으로 국어 93.1등급이 나옵니다. 이때 내가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선생님 저 1등급 나왔어요 라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 그리고 저 박동진 선생님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취약했던 나머지 문법과 문학을 보강하고, 6월과 지난 수능을 분석한 후에 방쌤이 6월 9월쯤에 일주일치 공부해야 할걸 짜줍니다. 제가 이제 그 7일간의 질주 이런 걸 합니다. 9월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96.1등급을 또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았겠죠. 비문학은 다 맞았고 문법만 조금 틀렸다 할까? 그리고 막판까지 열심히 한 끝에 올해 수능에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점수 중 가장 잘 받은, 한 개 틀린 1등급이 나온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친구, 제가 이제 제 수업을 들어서 얘가 잘 된 게 아니고, 그럼 제 수업 들으면 다 성적 올라야 이게. 솔직히 나는 그런 말 못 하겠어. 하지만 수업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점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라는 관점으로 성적 올린 거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처음 현강에서 만나 뵈었을 때 이렇게 제가 구월 잘하게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주신 대로 했더니 정말 잘 되라고요. 이거는 또 얘가 겸손한 거고요. 이제 제 국어에 대한 한은 다 풀린 것 같아요. 얘가 한이 있었어요, 국어에 대해서. 비록 하나 틀렸지만 제가 원하는 대학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 어떻게 됐을까요? 갔어요. 얘가 원하는 게 심리학과인데 고대 심리학과에 갔습니다. 자, 하지만 끝까지 잘하셔서 대학 합격해서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있어서 저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질문을 하는데 애들이 Q&A를 딱 보면요. 제가 Q&A, 여러분의 Q&A 보잖아. 그리고 제가 Q&A는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제가 24시간에 무조건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비문학을 못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어. 솔직히 이런 질문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학생들이야 얘들아. 왜 그런지 알아?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 비문학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니까. 그럼 제가 답변 뭐라고 달아줄까요? 더 이상의 독서는 없다는 들어라, 이것밖에 못 달아줘. 근데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제가요 비문학 중에서요 과정 부분이 나오면요 번호를 붙이면서 읽는데 이 번호가 잘 안 붙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은 어떻게 번호를 붙여봐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고. 어떤 학생은, 선생님 17번 문제에 4번 선지 근거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내가 답변 뭐라고 할까? 해설지마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근데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저는요 17번에 2번과 4번 선지가요 처음에 두 개가 남았어요. 이 두 개가 남을 때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고. 누가 성적 오르겠니?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번 여름에 이 고민을 철저하게 하셔야지 9월과 수능에 여러분이 정말로 뭐야? 즐겁게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고. 아셨죠? 자,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내 문제점에 대한 고민은 하자.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자.
뭐라고요? 하크나 마타타. 알았죠? 걱정은 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앞에 있는 시험지를 보면서 이 시험지에 맞춰서 고민을 해본다는 거지. 내년에 내가 뭐가 할 수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이 고민은 필요 없어. 그 고민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 시험지에 있는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미래가 바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여름 끝까지 방쌤과 함께 열심히 달리셔갖고 분명히 원하는 대학 이 친구처럼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름 잘 보냅시다. 다음 주 시간에 뵐게요. 안녕.